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잘 보여요?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뒤에 보면 안 보이겠네요, 잘. 일단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제 잘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여기도 인사해. 안녕. 여기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라리로 저의, 이번 컴백곡이죠. 네, 날라리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라고? 밥도 안 먹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밥 안 먹었어요. 끝나고 먹으려고. 일단 이렇게 너무 반겨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또 이렇게 부산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또 바람이 참 좋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아이고.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 보인대요. 여기 나오면 좋을 텐데. 오, 바람. 바람. 바람이. 여러분 안 추워요? 괜찮아요? 뛰어놀 준비 됐죠? 그러면 함성 소리 일단 들어볼게요. 동아리 함성!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함성.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 저의 신곡 날라리 어때요 여러분? 맞으면 뭐 어쩔 건데 헤이! 날라!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이거를 이따가 아까 해주지 그렇게. 한번 더 해? 네, 아직 곡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근데 여러분 지금 한 번만 더 들어봐도 날. 오 대박. 그러면은 이 기세를 이어서 저의 사이렌. 여러분의 함성도 기대할 거고 또 함성 좋은 쪽으로 제가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함성 질러주세요. 슬퍼해도
밥 먹었나? 뭐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삼겹살 먹나? 맛있겠다. 삼겹살 사준다고? 삼겹살 사줄 거예요? 저 많이 먹어요. 아, 동안에 너무 반응이 좋아서요. 사실 제가 지금 남은 곡이 두 곡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랑 조금 더 시간 오래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는 건데 어? 아 요기요 여기서 요기요가 왜 나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일단 정말 여러분 덕분에 요기요가 그 무료 어플 순위 1위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기요가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저 아까 여기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괴로워해 아람마 뺏을 때 이렇게 오 깜짝이야 이래서 아 일단 저 뒤에 계신 분들이랑도 뭔가 대박 뒤에 분들 저 잘 보여요? 아니래 이거 좀 띄워주시지.
잘못했네. 그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쵸? 잘못했죠? 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농이에요, 농. 괜찮나? 사실 제가 동생 소개하려고 했는데 동이가 딱 여기 있네요. 동아야, 너 사투리 써봐. 사실 제가 집이 포항이에요. 포항인데, 포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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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이 왜 이렇게 많았는데? 아, 집이 포항이고, 이제 경주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이제. 여기 사람들 다 경주 사람들이고 포항 사람들이야. 포항이에요. 저는 이제 포항에 사는데 사투리를 잘 못 써요. 근데 저는 사투리를 너무 쓰고 싶은데 잘 못 써요. 근데 제 동생도 잘 못 써요.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이게 오리지널이죠. 뭐라고? 지기네? 아, 여러분 다음 곡 부를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너무 고마워요. 어떡해. 보통 노래야! 이러는데 네, 저도 사실 진짜 그냥 노래만 부르고 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사실 또 부산에 또 언제 이렇게 와보겠어요. 그쵸, 또 우리 동아대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에이, 그래도 네. 그래도 흥이 깨지니까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너도 하고 싶은 거 해.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 듣고 싶어요? 다음 곡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아리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 같지만 네, 주인공 오늘 동아대 대통제의 주인공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주인공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함성 좋은 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정말 함성을 많이 질러주는 딱 한 사람 보고 그 카메라만 보고 노래를 부를게요. 알았죠? 주인공 가요. 너 몸이 와 떠나가니 돌아가
친구들 그저 하던 대로 그게 악역이라 날 슬프게 해 난 너야 연어 내가 아프지라도 The show is gone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뭐 저도 그냥 사람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제 음악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힘이 될 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참 되게 신기한 게 영희도 제가 진짜 정말 제가 뭔가 힘이 있었으면 이렇게 홍이 가르듯이 이렇게 가지고 저 뒤에 분들도 뵙고 싶네요. 우리 뒤에 친구들도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잘 안 보일 텐데. 괜찮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옥상? 옥상에도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저기도 있어. 아 진짜? 너네 등대야? 우와 고마워 여기. 와 이렇게 내 옥상에서까지. 고마워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요.
여러분 뭐 많이 먹었어요? 저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일어나면 뭐 먹으라. 1시에 밥 먹고 자고 일어나는데 4시에 밥 먹으라. 6시에 또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이 애기 같아. 애기예요?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15살이래. 오늘 15살 우리 이 친구들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은 동아대 친구들이 중공. 한국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진짜 이 자리를 정말 밀어서 너무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축제인데 너무 진지해서 죄송해요. 너무 진지 중이어서. 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난 아직 죽으면 안 돼. 오래 살자, 같이. 여기도 사실 정말 지금 불빛이 안 가서 그렇지 여기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저기까지? 그쵸, 여러분. 안녕. 저기지, 안녕. 진작에 올걸, 여기로. 어떡해. 안녕. 너네는 많이 봤잖아. 여기도. 안녕. 한국밖에 안 남았는데 노래를 부르기 싫어요. 근데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사실 나 매니저 있어. 어? 뭐라고? 자고 가라고요? 내일도 스케줄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바쁘게 정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오, 감사해요. 박수. 바쁜 박. 아, 고마워. 제가 이제 24시간이 모자라부터 보름달, 가시나, 주인공, 사이렌, 누아르, 날라리까지 정말 모든 곡이 나올 때마다 1위를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 진짜 안 믿기는데 다 이제 정말 저는 이거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번에도 너무 사랑해주셔서 날라리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늘이 또 안 잊혀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어디자? 어디자? 나도 어디자? 아, 여러분, 한국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한국 부르기 전에 같이 사진 찍을까요? 같이 사진 찍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을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돼요. 여러분 불빛 있으면 들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야, 뭐 네 명씩이나 올라오셨어. 자, 동아대 대동제 선미 축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사진 하나 둘 셋. 됐어요? 혹시 동영상 찍어도 돼요? 고마워요. 제가 여기부터 다 담을게요. 제가 동아대 하면 소리 크게 질러주시는 거예요. 자, 동아대 함성! 우와, 대박! 진짜 대박! 우와, 너무 이뻐! 자, 동아대, 자, 마지막만 어쩔 건데, 랄랄! 불 켜지 말아주세요 제발. 감사해요. 와,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서 죄송해요. 저 하나만 더 찍어도 돼요? 그냥 이거 저 개인 소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릴게요. 동아대, 부산 동아대, 진짜 너무 사랑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어떡해, 제가 이거 제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고마워. 올릴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동아대 태그? 알았어요. 동아대 대동제 태그해서 제가 업로드 할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 예뻐요. 저도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을.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가네요. 마지막 곡 가시나. 저 안 울어요. 저 안 울어요. 저 되게 강해요. 여러분 집에 가야죠. 진짜 마음 같으면 그냥 정말 여기서 지금 콘서트 하고 싶다. 진짜 정말 동아대 친구들 너무 오늘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횡설수설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여러분이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쟤 왜 저래? 이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조금이나마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통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나 부르면서 우리 동아대 친구들이랑 인사할게요.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여러분. 사진 찍어요.
아더라이 민망해. 여러분 다시나 부를게요. 자, 마지막이니까 진작하게 뛰어놀아야 돼요. 믿을게요. 만나요. 지금까지 성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까? 자, 지금 많은 앵커들이 성민 씨가 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 뜨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에 계신 분들이 성민 씨를 못 본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여기서 나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